자, 우리 수능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지금 보여줄 이 기술 지문도 오답률 두 개를 안고 있습니다. 2와 3위 정도의 랭킹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특히 문과생들은 과학과 기술 지문을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일단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비문학이라는 건 특히 문과생들에게 과학기술이 어려운 건 아니다. 다시 말한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고 풀 필요는 없다. 수능 국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그 설명되어진 지문에서의 개념 범위 안에서 풀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과학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뭐 글이 형성되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언제나 형성 원리를 가지고 글 쓰는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문과생들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과생들도 만약에 과학이 나왔는데 내가 화학과 생물을 선택하는데 물리가 나왔다고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학 글쓰기 패턴대로 거기에서 지식들을 다 부연해 주기 때문에 부연해 준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들이 지식을 갖고 푼다는 생각을 이제부터 버리고 과학기술만의 글쓰기 구조로 접근하자. 이것을 연습하자. 그러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과학기술 중에서 이번에는 수능에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 글쓰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정해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과학 기술의 글쓰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저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글 쓰는 방식을. 잘 보시면 오늘 요 배운 이 글쓰기 원리, 기술 글쓰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역대권 나왔던 기술 기출 문제들 모두 풀어보세요. 그러면 지식과 상관없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를 1탄으로 2탄 경제 지문 글쓰기 쉽게 보는 방법, 인문 지문 쉽게 쓰는 방법, 그런 논리, 글쓰기 구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쓰기 구조, 글쓰기 원리로 독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독해 볼 테니까 우리 지식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과학기술 글 쓰는 방식은요. 일단은 첫 단락에서 무엇에 관해서 얘기할지 범위를 말해 주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볼게요. 범위를 말해 주고 어떤 식 말하면 대상에 대해서 말해 주고 요번 수능 지문이라면 우리 통신 기술에서의 난 부호화 대해서 말할 거야라고 범위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야, 부화가 뭐야? 라고 궁금하죠. 그러면 중요한 게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신 기술 부화에 필요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따 좀 이따 사례를 보면 송신기, 채널, 수신기라는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성 요소 X1, 하나, X2, X3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의 각각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보통 특성을 설명하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글을 쓸때 뭐를 써야 되냐면 요세 가지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X1, X2, X3 순서대로 이제 특성을 말하면서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하는지 하우 그 방법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방법론에 그러면 우리 읽을 때는 이제 독해할 때는 이세 가지들의 서로 작동 방법을 보면서 읽으면 되고 특히 요 방법을 볼 때도 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X1 방법 때문에 X2, X3. 그러면 이거는 자 X1에 이어서 X2 그리고 X3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있고 그냥 요 부호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X1, X2,
X3의 방법, how, 방법상의 차이. 방법상의 차이. 요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글을 읽을 때 우리의 포인트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순서적으로 가서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로 이제 실제 결과로 나오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또는 단계에서의 방법상의 차이. 이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지문 읽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하는 게 전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각각의 영역별로 방법상에서의 상대적 서술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상대적 서술어라는 것은 어떻게 봤더니 뭐 압력이 높으니까 속도가 떨어진다. 자, 다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더니 뭐 정보량이 많으니까 뭐 불확실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요런 것들에 분명히 뭐 상대적 서술어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정리하면서, 저는 늘 말하거든요. 과학기술 지문은 정리하라. 상대적 서술어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정리한 것들을 보면 그게 선택지에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정리를 한다면 상대적 서술어와 더 지금처럼 인과관계. 얘 때문에 얘거든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뭐고. 그래서 인과관계랑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면 이게 과학기술 지문을 보는 방법이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 주어진 조건에서 기술 지문이 이렇게 쓰여지니까 이 논리대로만 난 따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 지문에, 과학 지문에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이 글쓰기의 패턴을 익혀서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과학기술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 철저하게 기술이 지식을 요한다면 문과생들한테 철저히 불리한 시험이죠. 요번에 경제 시험도 그러면 지식을 원한다면 이과생들한테 철저하게 불리한 시험이죠. 그럼 그거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명심하시고, 제가 계속 시리즈로 문학도 또 올릴 겁니다. 아주 쉽게 내용 암기가 아니라 논리로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 다 올릴 테니까 오늘 이 독서를 기점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X1, X2, X3로 일단 구성 요소들. 아, 그럼 이세 가지가 각각 이제 얘기를 하겠네. 차이점을, 과정을,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모아한다. 부호화 하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그럼 우리는 과정이니까 이건 순서잖아요. 아, 그럼 이제 초점이 how죠. 어떻게 부호화하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거죠. 중요한 초점은, 아,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송신기, 그리고 채널, 그리고 수신기. 이세 가지가 있고, 앞으로 얘네가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뭐, 데이터를 모아한다, 부호화한다.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송신한다. 그러면 초점은, 우린 궁금해. 요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 지문은 무조건 how. 어떻게 요 데이터를 부호화하는가가 이 글의 초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는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방법, 순서, 요거에 관한 얘기인데, 앞으로 뭐다? 앞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요 부호화 과정을 만들어내는가? 요게 초점인 거죠.
됐죠?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해. 이게 바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그럼 뭐야? 라는 거, 이게 뭔데, 이거를 어떻게 부호로 만들어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글에서는 이 데이터가 뭐야? 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글의 논리. 다 설명해 주게 돼 있거든. 이걸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에 진짜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봤더니,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데이터 설명하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받아. 이게 글 쓰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뭐? 기호들의 조합이네요. 아,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논리 가볼게요.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 설명할 차례가 됐죠? 그럼 대라만 쓸게요. 대는 기호 집합의 기호들의 조합이다. 라고 말해줬네요. 기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라고 했어. 그럼 예를 들어 빨리 가면 되는 거죠? 뭐야? 기호들의 조합 설명할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대로 어쩌고저쩌고 기호들의 조합한 이게 데이터다. 똑같은 말 반복했으니까 빨리 휙 지나가야죠. 중요한 건 데이터 설명의 기호 조합이야. 됐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기호들의 조합을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부호화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갑자기 정보량으로 바뀌었죠? 살짝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가 정보량, 정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정보량은 이제 하는 거죠.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보량을 다시 뒤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보량이란 어떤 기호 조합의 집합에서, 어떤 집합에서 조합, 어떤 것들만 뽑아서 조합하는 거잖아.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야.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상대소수로 나왔네. 그럼 눈에 확 들어와야 돼.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됐잖아. 그럼 반대가 되겠네, 논리상. 빨리 가면 돼.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적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라고 이게 안 나왔으면 선택지에서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는 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글의 논리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험 추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보라는 거야. 이 내용을 몰라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정보량은 다시 두 가지로 이제 됐잖아요. 정보량이란 데이터란 바로 뭐냐면 기호에 그 특정 기호가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기호 하나만요. 확률이 높으면 천천히 이게 높으니까 뭐 한다? 정보량은 뭐 되더라? 정보량은 줄고 이렇게 기호의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할까? 다시 한번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호 조합을 데이터라고 하고 데이터 이퀄 정보량이라고 해. 근데 이런 데이터 정보량은 뭐와 관련되고 있어? 발생 확률과 관련돼 있어. 관련되는데 드디어 상대 서술로 나왔어. 시험 문제 내겠네. 확률 높으면 떨어져. 낮으면 높아져. 이걸 머리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지금 계속 뭐야?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야, 정보량은. 이걸 다 설명해야 그 다음에 부호화 방법이 나오나 보지. 그래서 이제 부호화 방법은 요걸 가지고 하겠지. 자, 따라가는 방식 어렵지 않아.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디지털 통신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논리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이제 다시 평균 정보량이 나왔어. 이 정보량인데 논리대로 따라오면 돼. 요게 이제 뭐가 나왔냐면 평균 정보량. 이렇게 나왔어. 앞에 평균이 붙은 거지. 자,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똑같은 다른 말로 바꿀 거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이런 단어들 동일 상대 서술어야 동일하게 발생할 확률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높으냐 낮으냐가 있었는데
동일한 발상률을 가질 때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다시 말하면 평균 정보량은 최대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이제 평균 정보량을 말한 거야. 근데 이 용어를 뭐로 바꿔보자는 거야? 헷갈리게 엔트로피로 바꾼 것뿐이야. 엔트로피로 바꿨고, 우리는 사실은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설명해 줬으면 굉장히 좋거든. 그냥 엔트로피 이퀄 평균 정보량이야. 그런데 이럴 때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기호, 각각의 기호가 발생할 확률이, 기호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야. 됐지?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수많은 기호들이 있는데 그 기호들의 발생한 일이 똑같으면 평균 정비량이 최대, 엔트로피 최대로 간다는 거. 앞으로는 계속 엔트로피와 평균 정비량이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정보량을 결정하는 건 뭐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돼. 정보량은 기호 발생 확률이 결정하는 거다. 근데 같을 때가 최대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아니야, 이거 지금. 같은 말인가 따라오면 돼. 이런 게다 답이란 말이야, 이런 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앞으로 뭐 부호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한 것이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라는 게 나오겠지? 봐봐. 그러면 송신기에서는 소수 부호화, 다시 채널 부호화, 다시 선 부호화. 세 가지가 나왔지? 그럼 요세 가지의 머릿속에 차이점. 반드시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 부호화가 뭔지, 채널 부호화가 뭔지, 이게 선 부호화가 뭔지를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상 잘 봐. 이거는 송신기 파트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송신기, 채널, 수신기였는데, 요거는 전체 틀에서 송신기라는 범위, 논리 범주 속에서 1, 2, 3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지금 채널 부분인가, 수신 부분인가,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 다시 한번. 하나, 둘, 세개 나오면 논리상 무조건 이들의 차이, 비교, 하우의 차이. 이제 하우의 차이를 찾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지.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이 글의 구조를 따라가라는 거야. 반드시 왜? 이렇게 두개 이상 비교 나오면 또 선택지에서 얘네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됐지? 그럼 이제 소수부터 말하겠지? 그러면, 소수 부호화는 바로 나오잖아. 순서대로. 이제 논리로 데려가면 돼. 소수 부호화의 방법. 데이터를 압축하기에 기호들을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럼 눈에 들어온 단어. 방법? 소수하는 방법? 방법에 해당되는 단어. 압축이잖아. 압축. 그러면 소수라는 말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다른 거 이해 못 하더라도 논리상 얘는 압축의 과정이네. 근데 압축을 뭐로 해? 0하고 1이라는 뭐 부호로 하는 거네.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소수 부호화는 데이터라는 정보를 0과 1로 압축하다지. 다시 한번 해볼게. 머릿속엔 계속 뭐야? 정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를 어떻게 부호, 그러니까 데이터 똑같이 하면 평균 정보량을, 소수를, 데이터를, 정보량을 뭐로? 압축하다. 압축해서 어떻게? 0과 1이라는 걸로 부호로 만들다. 그러면 하우에 속하는 건 이거지 뭐. 압축한다는 단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압축해? 이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기호가 1, 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의 수는 3이 된다. 만약에 여기 봤더니 어떻게 하지 안 나왔네? 112라는 기호로 만들었으면 이건 그냥 우리가 3비트라고 한다 정도만 알려준 거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방법? 다른 거 없었네? 뭐네? 압축이네? 뭐네? 기호화한다는 거네? 하나 더 추가된 건 기호에 대한 설명? 이게 비트겠네? 그럼 01이면 2비트고, 여기 봤더니 110이면 3비트고, 비트 수 정도만 알려준 거네. 다른 건 없어. 빨리 넘어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비트 수? 3개면 3, 4개면 4. 이런 식으로. 자, 지식에 매몰되지 말란 뜻이야.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자, 기호집합의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라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서의 엔트로피, 여기에서의 요 평균 엔트로피는, 아, 그럼 비트를 설명했네? 요 비트, 평균 비트 중에 최소값이다. 평균 비트 중에 최소값. 그러면, 평균 비트의 최소값이라는 걸꼭 기억을 하면 되겠지. 비트수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앞에 비트수를 설명해 준 거지. 그러면 엔트로피 이퀄 평균 비트수와 같은 거겠지. 그러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이퀄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렇게 된 거지. 자, 전성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이제 살짝 수신기가 나왔어. 지금 이제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갔어. 송신기로 갔는데, 여기 잘 봐. 송신기에서 부호화해서 수신기로 보냈단 말이야. 이거를 부호화했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여기 나오는 그대로, 뭐, 110, 이런 식으로 부호화했어. 3비트로. 그럼 이제 수신하는 애들은 이거를 원래 걸로, 원래 돼, 이 숫자를 원래 데이터로, 이게 뭔지, ABCD 뭔지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원래의 기호, 왜? 요게 정보 이퀄 기호였잖아. 기호를 이렇게 비트로, 부호로 압축을 했잖아. 그러면 110이라는 건 원래의 기호를 비트로, 숫자로 뭐, 압축한 거잖아. 그럼 이 데이터를 압축했을 때, 이거를 숫자를 110을 받으면, 이게 원래 뭐였지? 원래 기호로 이제 환산해야 되는 거지. 복원하려면, 자,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이때 부호라는 건 얘네 비트수 3이라는 이 비트수. 그럼 중요한 게잘 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요 정보가 이퀄 기호. 란 말이지, 기호. 기호고 이것이 뭐, 0, 1이라는 걸로 부호, 비트화. 됐어. 그럼 요 비트 받은, 요 숫자 받은 것을 송신기에서 받았어. 그럼 받은 송신기, 여기에 비트, 예를 들어서 1, 0, 2라는 요 기호, 요 비트 부호를 송신기가 원래 기호로, 원래 기호가 뭐였지, 1, 0은? 원래 기호로 바꿔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만약에 이게 2야, 평균 비트수가 2야, 두 자리니까, 비트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상대수로 보다 크거나, 기호적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아까 엔트로피가 또 비트였다라고 말한다면, 요 기호들의 엔트로피, 또는 이 기호들의 비트보다는 뭐 해야 된다? 얘가 더 커야지. 쉽게 말하면 이 부호가 3 이상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2 정도 애들은 해석해낼 수 있다. 그러면 최소 얘 비트수와 얘 비트수가 같거나 얘가 더 커야지만 원래 거를 해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큰 버전이 더 좋은 버전이 있어야 작은 버전 애들을 번역해낼 수 있다는 거지. 큰 버전, 큰 비트인데 이 작은 비트 애들이 원래 거를 해독해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서술 때문에 알아둬야 돼. 더 크다.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거 엔트로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이게 봤더니 원래를 복원할 때 부호와 그 다음에 원래인 기호 사이에서 누가 더 커야 되더라. 봤더니 뭐 부호들이 더 기호보다 비트수가 커야 된다 또는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논리가. 나 선생님 수능날 이거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하면 다 때려쳐. 다 때려치고 지금은 기호에서 부호화된 거야.
기호가 정보 량이야. 같은 말이야. 기호의 조합이니까. 그럴 때 이제 부호화하는 방법은 압축해서 비트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받은 송신기는 원래대로 풀어야 돼. 이 암호를. 그러려면 이 부호의 비트가 원래 엔트로피 이퀄 비트 이퀄 정보량보다 커야지만 풀어낼 수 있어.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지. 이해됐니? 자, 이해를 떠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 기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를 보라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원래 기호에서 계속 어떻게. 그게 압축, 부호, 비트화. 이거란 말이야. 그것만 쫓아가면 돼. 자,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이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의 부호화라고 한다. 그러면 엔트로피의 부호화. 그러면 엔트로피의 부호화란 다시 말하면 기호 집합, 요 기호들의 엔트로피. 자, 기호 이게 엔트로피가 또 그거야. 그럼 얘 비트수지. 아, 그러면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여기 나오네.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거. 그러면 자 여기와 요 기호 집합과 요 부호의 평균 비트수가 거의 가깝게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한단 말이지. 이 소수 부호화 중에 엔트로피 부호화가 있는데 엔트로피 부호화란 말 그대로 요 부호로 만들어진 것과 엔트로피 이퀄 앞에 기호잖아. 정보잖아. 와, 뭐, 뒤에 만들어진 부호, 요 비트와 같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 다시 한번.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다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엔트로피 비트와 중의 종류의 또한 가지가 허프만 부호화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글의 구조상 어려워하지 말고, 아, 이거는 송신기 중에 소수 부호화 중에 바로 엔트로피 부호화 중에 다시 허프만 부호화구나. 이게 논리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앞에 그러면 알아야 돼.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는 정보량이 이퀄 우리는 작은 거라 그랬다. 이것도 같이 가야 돼. 정보량이 작은 거라 그랬잖아.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는 다시 말하면 정보량이 작을 때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이렇게. 그럼 반대로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정보량이 많지. 정보량이 많으니까 비트수도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는 거지. 이 설명을 왜 얘기해? 여기 지금 기호 정보. 자, 기호 정보랑 우리 비트수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논리상 허프만은 요 논리를 그대로 해서 요 기호 이퀄 엔트로피니까 기호 발생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정보. 그러면 정보량은 적다. 그러면 이럴 때 부호는 어떻게 만들까? 이때 부호는 부호의 비트수가 뭐다? 발생 확률이 높을 때 정보량이 적을 때 비트수 부호의 비트는 적게 해준다. 이런 얘기지. 반대로 이제 뭐 기호가 발생 확률이 낮고 정보량이 많을 땐 정보가 많으니까 뭐 부호를 바꿀 때 이때 부호가 비트수가 많게 해준다. 자, 어려워하지 말고 논리를 보란 말이야. 다시 논리를. 논리가 바로 뭐냐면 이말 자체가 머릿속엔 계속 기호 이퀄 정보를 어떤 비트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핵심은 정보가 많으면 비트수 크게, 정보가 낮으면 비트수 적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되도록이면 왜이 말을 해? 정보와 비트 간에 되도록이면 같게끔 엔트로피와 이 부호가 같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며. 그러니까 많을 때는 정보량이 많을 때는 부호를 많게 똑같게.
정보가 적을 때는 비트를 적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이게 논리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나는 지금 이 정보 비트 나도 몰라. 난 논리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논리로만. 근데 역시 이것도 상대적 서술어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면 여기는 분명히 또 시험 문제 낼 거란 말이야. 자 요즘 수능이 문제가 지문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설명 안 하면 몇 가지 설명해야 돼. 봤더니 송신기 중에 세 가지 차이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소스 부분을 설명했는데 다시 소스에서도 엔트로피 중에서도 허프만 이 논리 단계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상대 서술어를 정리하고. 자,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게 순서 채널 부호하잖아. 그럼 이제 소수가 끝났고 송신기 중에 채널 부호. 그럼 얘네가 차이점을 또 알아야 되는 거지. 소수와 채널의 차이. 그럼 이제 채널 설명할 거야. 그러면 얘도 기호를 어떻게 부호화 또 이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란 말이지. 어떤 기호를 정보량을 엔트로피를 어떤 부호로 봐.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이게 핵심이잖아. 추가잖아. 잉여 정보 추가. 그럼 어떤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에 오류를 잡고 정정하기 위해서 이 부호를 만들 때이 여기 기호보다도 더이 기호에 플러스 넘치는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라는 게 앞에는 축약. 이건 오히려 잉여를 덧붙인.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둘의 차이점? 얘는 축약을 해, 오히려 줄여, 여긴 덧붙여. 이게 눈에 차이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거 설명하겠지, 덧붙이는 거. 봐. 왜 덧붙이는지.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파트는 송신기 파트지. 그러면 이제 부호화했어. 부호화했으면 이 송신기에서 채널을 거쳐서 수신기로 보낸다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부호화한 것들이 수신기로 가는 과정에 이 채널에 잡음이 생기면 여기서 부호화해서 보낸 정보가 여기로 올 때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지.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추가시켜 놓는다는 거지. 이 말이지. 자,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또 똑같단 말이지. 핵심이 이거잖아. How, 어떻게? 잉여 정보 덧붙임. 그럼 이제 어떻게 덧붙임?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 그럼 아까하고 똑같지? 자, 앞에서도 우리는 소스 부호화 중에 엔트로피 부호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허프만 부호화. 그러면 채널 부호화 중에 다시 또 요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3중 반복 부호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건데?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돼? 3중 반복 부호화라는 말은? 안 봐도 기호를 어떻게 부호화? 이거잖아. 그럼 3중으로 반복해서 부호화? 이런 뜻이지. 봐봐. 그래서 글로 읽는 거야. 난 지금 이 내용 하는 거 아니야? 0과 1이라는을 각각 000, 111로 부호화한다. 그럼 됐어. 3중 반복의 방법을 보여준 거야. 어떤 기호가 있으면 그 기호 0이라는 게 있다면, 이 채널 0이 있다면 0과 1을 부호가 0하고 1이야. 근데 0하고 1이 있는데 3중이니까 얘를 0, 0, 0. 세번 0을 쓴다는 거고. 1, 1, 1, 1. 원래는 0하고 1인 부호에 덧붙이다 얘만큼 잉여로 덧붙인 거지. 그래서 3중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반복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자, 무슨 말이지? 자, 이거를 부호화를 했어. 자, 부호화를 했는데 이게 0하고 1이야. 기호가 부호화했어. 2비트로. 근데 이게 불안해서
3중 반복으로 만들어 부화해 얘를 0, 0, 0 얘를 1, 1, 1 그러면 얘를 보내는 거야. 어디로? 수신기로. 근데 수신기로 왔는데 앞에 애가 수신기로 왔을 때 0, 0, 1이다. 0, 1, 0이다. 0, 1, 1, 0, 0이다. 이렇게 되면은 0이 과반수. 0이 과반수 두 개, 두 개, 두 개일 때 이걸 뭐로 인식한다? 원래 0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다? 요게 0, 1, 1, 1, 1, 0, 1, 0, 1. 뭐 이런 식으로 1이 두 개 이상 과반수면 이때 이거는 1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여기로 와봐. 그래서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의 0이 과반수인 경우는 0으로, 1이 과반수인 경우는 1로 수신기에서 판단하는 거야. 수신기에서 판단한다. 그럼 어쨌든 잉여 정모의 특징 알았단 말이지. 뭐? 덧붙인다. 3중으로 덧붙인 거다라는 걸 설명한 거라는 거지. 자,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그럼 여기 세 개, 이 네 가지 경우를 봤을 때 0이 과반수 이상이니까 이걸 0으로. 그 외에는 나머지는 1로 판단한다. 왜? 1이 두 개 이상 나오면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서 001을 수신해도, 무슨 소리냐면 000을 보냈는데 그게 3비트지. 근데 세 번째 비트에서 원래 0이 와야 되는데 1로 이렇게 오류가 와도 원래인 0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왜? 0이 과반수니까.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함으로 오류는 정정된다. 오류는 정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0, 0, 0. 원래는 0이야. 그래서 000으로 3중으로 만들어. 그리고 보내. 수신구로 보냈더니 얘네들이 중간에 잡음 때문에, 채널 잡음 때문에 0, 0, 1로 바뀌어서 왔어. 그래도 얘는 뭐라고 인식해? 얘 0이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래서 0, 0, 1로 얘가 오류가 생겼지만 알아서 0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지. 바로 잡는다는 거지. 0으로. 0이 과반수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 자,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화의 비트 수를, 채널을 부호화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에 부호의 비트 수로 나는 값을 부호율이라고 하고, 3중 반복 부호화율은 0.34입니다. 이 말은 뭘까?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단어는 전이지. 그럼 부호화를,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수. 그러면 0하고 1이라는 0. 원래는 0이지, 0. 그러면 0의 비트수는 1의 비트수였잖아. 그런데 이거를 3중 반복 부호화하면은 0, 0, 0 하면 이거는 3비트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의 부호의 비트수, 1비트수와 채널 부호화를 한 후 0, 0, 0, 3중 3비트수로 이것을 나누면, 3분의 1. 로 나누면 이건 0.33이 되는 거지. 이걸 부화율이라고 한다. 됐지? 자, 채널 부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이번에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남은 차례가 뭐야? 선 부화가 남았지.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알았어. 그러면 세 번째는 선 부화 나올 차례일 거란 말이야. 봐봐. 그러면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나왔네. 0이나 또는 1, 이거를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을 선부호하다. 그러면 기호를 0 또는 1, 이거를 각각의 전압으로 전기로 바꿔주는 거. 그럼 어떻게 바꿔? 또 이게 나와야지. 변환시키는 과정, 이거 어떻게 바꾸는데?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러면 전압의 결정 방법은, 그래서 방법 나오는 거야. 어떻게? 선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부호화 중, 똑같은 구조지. 그 중에 아까 소수 부호화 중에
우리 엔트로피 부하 중에 허프만이 있었듯이 지금도 선 부하. 그럼 선 부하 중에 또 뭐? 하나가 차동 부하하다. 그러면 선 부하 중에 하우에 또 차동 부하. 그러면 차동 부하는 또 어떻게 전압을 바꾸는 거야? 라는 거지. 부하는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 1이면 전압을 변환시킨다. 이것도 알아두면 되는 거지. 얘는 자, 0비트면 0, 비트가 비트 자리에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 1이면 전압을 변화 라는 거지. 그러면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해. 왜 기준 신호가 필요해? 그럼 이 앞에 거 어떤 기준 신호가 있어야 얘를 유지하든지 말든지 시작할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시작, 변하든 유지하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 신호가 앞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자동 부호화 직전, 이게 기준 신호지.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시킨다. 자, 요거 봐봐.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잘 보면 쉽단 말이야. 이게 주어진 게 뭐야? 봤더니, 자, 기준 신호는 양의 였어. 근데 이 양을 가지고 0, 1, 1, 0이래. 그러면 0이라는 건 그대로 앞에 있는 걸 기준이 되니까 요 기준을, 이 전압을 그대로 유지해. 그러면 양을 유지해. 그러면 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1차례. 1이라는 건 변화시켜? 그럼 얘가 다시 기준이 된 거지. 그러면 얘를 변화시켜? 양을 음으로 변화시켜. 그러면 얘 1도 얘 앞에 기준인 얘를 또 뭐가 돼야 돼? 변화시켜? 그러면 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해? 그러면 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음, 양양으로 이렇게 전압을 가는 거로 변환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은 다 끝난 거야. 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였지?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돼야 돼, 큰 틀에서. 자, 이제 핵심은 부호화 과정이야. 뭐를? 기호를, 정보량을, 데이터를, 엔트로피를 부호화하는 것이다. 이 부호화한 것을 우리는 채널을 거쳐 수신기로 보낸다. 이큰 틀이야. 우리는 궁금한 건 요것을 얘네들을 어떻게 부호화하니? 부호화하는 건세 가지가 있다. 특히 송신기 파트에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수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가 있었다. 그럼 무조건 얘들의 차이를 기억해라. 소수는 압축이다. 얘는 잉, 열을 덧붙인다. 얘는 전기로 바꾼다. 차이가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how? 압축한다는 말은 뭐냐? 비트 수로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 비트 수로 만들 때 앞에 나온 요 기호와 정보량과 뭐 부호의 비트 수는 되도록이면 같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허프만 부호하다라는 거지. 이거 엔트로피 부호화 중에 허프만 부호하다. 이게 좀 기억에 다 남아야 되는 거. 이거 암기하려고 한게 아니고 논리로 보는 거지. 그러면 채널 잉여는 삼중 부호다. 그래서 0이 하나 있으면 000. 그렇게 해서 이건 오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전기 신호는 자, 1과 0이 있는데 1일 경우에는 앞에 기준되는 것을 변환시켜라. 0이면 그대로 유지시켜라. 이게 부호화 방법이다라는 거지. 이게 큰 틀에서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전체 글이 이거구나 라는 걸 머리에 갖고 있지 않으면 글을 못 읽는 거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속 우리가 상대적 서술어가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올게. 40번 문제를 볼게. 윗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핵심 물어본 거지. 잘 봤더니 어떤 문제를 묻는지 봐봐. 결국은 각각의, 봐봐. 허프만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와, 또 채널 부호와, 이 중에 3중 방법 부호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이게 오답률이 이게 4인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린 벌써 이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세 가지의 뭐? 결국 차이점을 묻잖아. 우리가 글을 읽으면 무슨 뭐가 나올지 알고 쉽게 읽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 틀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잘 봐. 선부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거왜 틀렸어? 챕터가 지금 수신기에서가 아니고 변환은 송신기에서잖아. 2번.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나오네. 상대소수로.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는 상대적으로 비트수도 뭐야? 만은이지. 왜? 허프만에서는 앞에 기호 이퀄 정보와 부호의 비트수를 갖게. 우리 정보 이퀄 기호 이퀄 부호의 비트수를 갖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이것도 많다고 됐어야 되는 거지. 3번.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가 아니고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지. 0에서 000, 3중 추가.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의 일정 순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그렇지?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 1보다 커지는 게 점점 작아지. 모르겠으면 지문상에서 뭐였어? 0.33이잖아.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이라는 비트 1이었는데 여기에 일정 숫자는 잉여 정보. 그럼 0에 하나 더 붙이거나 두개 붙이거나 네개 붙이거나. 그럼 네개 붙이면 4비트면. 그럼 4분의 1이면 더 떨어지는 거지. 0.25로. 그러니까 점점점 잉여가 늘어날수록 부화율은 떨어지는 거지. 그럼 답은 쉽게 5번인데 이걸 왜 틀렸을까? 다들? 자, 아주 간단한 거지. 3중 반복 부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그렇겠지? 두 개의 비트가 오류가 있으면, 무슨 소리야? 잘 봐봐. 이거 그대로잖아. 0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 3중 반복이니까 이걸 0, 0, 0으로 부호화했어. 3중. 얘를 수신기에 보냈어. 근데 수신기에 보냈더니 수신기에서 두 개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 000에서 봤더니 두 개가 1, 0, 1 또는 뭐 1, 1, 0 또는 0, 1, 1 이렇게 오류가 두개 생겼어. 원래 00인데 이게 1로 바뀌었어. 그러면 정정이야. 얘는 뭐라고 인식해? 얘는 1이라고 인식하겠지. 원래는 뭔데? 0인데.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얘가 0으로 정정이 안 되고 오히려 1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쉽지? 그러니까 요즘 수능 문제 스타일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되는 거고 지문에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40번 문제도 쉽게 풀어봤고 또 오답률 2위를 기록했던 그다음 보기 문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그러면 역시 보기를 보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윗글을 기준으로 보란 말이야. 언제나 빗문하고 윗글이니까. 그러면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날씨는 맑음 흐린 눈, 분류하며 각 날씨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네. 보기 볼때 윗글에 어떤 내용과 연관시켜져 있는지를 봐야 돼.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그러면 날씨의 발생 확률이 같으면 우리는 엔트로피가 최대값이고 이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퀄 그럼 평균 정보량이 최대가 되는 거고. 됐지? 이 얘기하는 거지.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서 맑음, 흐린 비, 눈을 각각 이런 거에 부호로 바꾼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엔트로피 부호화에서는 뭐라 그랬어? 엔트로피 부호화. 그럼 얘네는
원래의 정보, 원래의 기호, 요거와 뭐, 부호로 바뀐 비트와 둘을 같게 만드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량은, 여기에 부호화된 비트. 부호화된 게 보니까 2비트지, 2비트. 그러면 이제 부호화된 2비트. 그러면 정보 기호도 이제 2비트에 맞춰서 가는 게 엔트로피인 거지. 자, 그러면 쫓아가 볼게. 다 왔어. 기호집합 맑음 흐린 비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이라고 돼서 2보다 클 수는 없지. 지금 2비트, 이거를 엔트로피와 거의 같게 하거나 또는 뭐야? 이쪽 비트 수가 더 커야지만 뭐 이쪽이 해석이 될수 있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트 수가 2로 부화됐다면 여기는 최소 2거나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보다 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2보다 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또 계산을 해본다면, 자, 엔트로피 이퀄 우리 평균 정보량이야. 우리 그 지문을 보면 나와 있어. 그 주석에. 그러면 엔트로피 이렇게 쉽게 풀어도 되고 엔트로피 그다음에 평균 정보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평균 정보량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기호들의 발생 확률 곱하기 정보량 이것들을 모두 합친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발생 확률을 우리가 봐봐. 계산해도 돼. 2분의 1로 모든 걸 갖다 붙여. 각각 맑음, 흐린, 비, 눈을. 그럼 발생 확률을 2분의 1로 전부 다 갖다, 동일하다. 갖다 붙여. 그러면 여기에 발생 확률 곱하기 정보량. 그럼 이 정보량 이퀄 엔트로피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정보량은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발생 확률이 같기 때문에 정보량도 같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럴 때 정보량 엔트로피는 1 이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2분의 1로 친다면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개를 하면 이거는 1이 되는 거지. 결국 2보다 작은 거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2보다 클 수는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은 틀렸고. 2번, 엔트로피 부호화를 4일 동안의 나시 데이터에 흐림, 비맑음, 흐림으로 바꾸겠다면, 여기, 봤더니 얘가 맑음이 00, 흐림이 01, 비가 10, 눈이 11.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지? 흐림, 비맑음, 흐림. 그럼 흐림은 01. 이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1,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맑음은 0, 0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림은 이 0, 1이 돼야 되고, 이거하고 같은가? 0, 1, 1, 0? 다르네. 그러면 2번도 틀린 거고. 자, 이것도 오답률이 2인데, 3점짜리인데, 3번 봅니다.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 아니지, 같은 날씨지. 왜? 봐봐. 3중 부호라는 걸 기억해야 돼. 000, 001. 그러면 110이면 과반수 1인 얜 1이 되는 거야. 2 중에서 과반수가 두 개니까 이걸로 치는 거야. 0으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101, 100으로 봐봐. 그러면 얘 먼저 3개, 3중이니까 3개. 과반수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얘 과반수는 0이 되겠지. 0이 2개 이상. 그럼 10, 10, 10으로 같은 거지. 됐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자,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화와 차등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한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음양,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다. 그럼 일단은 B가 뭔지 봐야 되겠네. B를 3중하려면
맑은 흐린 비, 비는 일령이네, 일령. 그러면 일령을 삼중 부화해 보자고. 그럼 일령을 삼중 부화랑 그대로 지문 줄여준다면 1, 0을 삼중 부화하면 1, 1, 1. 0, 0, 0이란 말이지. 삼중 부화한 다음에, 차동 부화한 다음에, 이거를 차동 부화를 이용하라. 차동 부화는 전기신으로 바꾸는 거지. 차동 부화는. 그래서 1일 때는 변화, 0일 때는 그대로야. 근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그럼 제일 앞에 여기에 양은 일단 있고, 그러면 이 양의 상태를 1은 변화시켜라야. 그럼 음으로. 다시 얘가 기준돼서 요 1이 음을 변화시켜라야. 그럼 양이야. 그럼 다시 또 얘가 기준에 대해서 얘가 얘를 변화시켜라야 음이야. 그 다음에 이 0은 이 앞에 있는 얘 음을 그대로 유지하라야. 그럼 음. 얘도 얘 앞에 있는 걸 유지하라야 음. 앞에 있는 걸 유지하라야 음. 그럼 음양음 음음음. 음양음 음음음. 그럼 이게 답이 되네. 4번이네. 이렇게 됐죠. 앞에 지문에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활용하면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5번. 자,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양양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그럼 흐림이 또 뭔지 봐야 되겠네. 흐림을 보면 맑은 흐림. 흐림은 0,1이네. 0,1. 그러면 0, 1을 가지고 삼중 부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하고 1, 삼중 부호하면 0, 0, 0. 이거는 1, 1, 1. 똑같이 5번. 근데 양, 이게 양의 신호야. 그럼 이제 0은 그대로 유지하라야. 양. 그럼 앞에 거를 그대로 유지하라. 양. 요거를 또 유지하라. 양. 그러면 얘는 1은 변화시켜라. 1은 앞에 있는 음을 변화시켜라, 양. 그리고 양을 또 변화시켜라, 음. 그러면 양양양, 음양음. 이어야 뭐? 이게 거시가 되는 거지. 흐림이 되는 거지. 근데 양양양. 틀렸네. 양양양, 음양음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베스트5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문을 해결해 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으로 풀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계속 이 패턴,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상대 서술어, 서로 간의 비교, 지문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 상대 서술을 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주어진 사례 가지고 풀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보기가 주어졌더라도 보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요런 말, 삼중 반복, 차동 부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가서 원리를 적용하면 되거든. 그럼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문학 1탄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의 원리를 본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 인문 다 보여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논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